표현이 좀 독특한 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a의 k의 제곱이다라는 형태로 나오잖아. 근데 스몰이 1, 2, 3, 4, 5가 가능하지. 여기에 만약에 5를 대입해 버리면 어떨까? 1, 2, 3, 4, 5.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에알수 있겠네. 모든 경우잖아. k에다가 5 대입하면 P에서 large x 범위가 1, 2, 3, 4, 5인데 5 이하니까 모든 경우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25니까 얘가 1이 된다. 모든 경우. 그럼 a는 25분의 1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에 4 해볼까? 4보다 작거나 같다. 4? 1부터 해보자.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k에다가 1 대입하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1인 거잖아. 그러면 p의 x는 1이라는 소리인데 1 대입하면 25분의 1. 자,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p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얼마지? 1이랑 2 합친 거. 25분의 아, 그냥 4지. 4. 예.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x2는 25분의 3. 다음에 k의 3. 3보다 작은 게 25분의 9. 그러면 p의 x3은 24분의 5. 그럼 같은 방법으로 7. 4까지만 하면 되네. 16? 7. KO는 따다다다다다 다 빼면 확률 다 알고 기대값 M 구하세요. 구하면 저기 1이랑 3이랑 3이랑 5랑 몇개안 되니까 수열하지 말고 그냥 다 더해도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럼 평균은 EX 25분의 1 공통이고 1이랑 얘랑 하면 1 2, 3은 6, 6 15. 3, 5, 15 4, 7, 28 5, 9, 45 95 5로 약분하면 5분의 19 20배 하세요. 곱하면 4 76. 그 답은 76. 얘가 M이다.